안녕 캐럿들, 세븐틴 호시야. 우리가 이번에 랩젠라이트로 오랜만에 컴백했잖아. 지금 특별하게 반말로 하는 세븐틴 TMI 시간입니다. 아, 시간이야. 지금 시작해볼게. 청춘에 향한 그런 꿈과 희망 가지고 있는 앨범. 같이 편히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앨범을 준비해봤으니까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어. 이번 앨범 좀더 성숙한 우리, 성숙한 세븐틴 보일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 느끼고 더 많은 것들 겪기 때문에 이번 앨범도 더 우리답게 나올 것 같아. 뭐 피부 관리도 좀 많이 받았고 나를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관리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비주얼적으로는 좀 늙었지, 우리도. 그때의 우리보다. 근데 언제나도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 캐럿들도 예쁘게 멋있게 봐주지 않을까. 나는 피어리스를 사실 제일 좋아해, 노래 중에서. 왜냐면은 저번 앨범이 곡 피어리였잖아. 근데 이번 앨범 첫 번째 트랙이 피어리스인데 뭔가 연결고리도 되는 것 같고 노래도 좋고 물론 타이틀이 제일 좋지만. 이렇게 위쪽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왼쪽, 오른쪽, 손 벌어서 머리, 어깨, 다리. 같이 가요라는 곡에서 세상이 반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 길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그 가사 난 제일 좋더라고. 그리고 이번 앨범 취지에도 맞고 요즘 시기에 가장 좀 힐링이 되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캐런 파트 삽이라고 생각해. 정말 따라하기도 쉽고 이 생활 속에서도 오른쪽과 왼쪽 굉장히 살면서 계속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그 부분 제일 캐런 파트지 않을까. 디노 파트 대 멤버들 다 모여서 디노 중간에서 약간 이런 안무 있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어. 또 디노 특별한 약간 이런 제스처 있어. 이번 앨범 제목은 행가레이고 우리의 청춘을 담은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호랑해. 싫죠. 너무 넉넉하다. 녹음할 때 이번 녹음 굉장히 어려웠어. 타이틀곡 말고 수록곡들이 굉장히 높고 어려워.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워서 회사한테 한번 물어봤어. 이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한테 물어봤는데 명호라서 할수 있어. 열심히 하면 노래도 더 늘어질 거야. 그래서 많이 연습하는 기억 나는 것 같아. 내가 사실 한국어 반응보다 영어 반응 조금 힘들었다. 내가 와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멤버들이 행가를 해주면 생각보다 안 아프고 되게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히트. 검은 수트를 13명에서 딱 맞춘 옷이 있었는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정장을 입었던 때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다 좋은 파트를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나도 아직 그게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완성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이 들면 완성하는 거지 않을까? 아, 중국 음식인데 로어스폰 나는 음식인데 약간 중국식 쌀국수라고 생각하면 돼. 인터넷 쇼핑 어플에서 로어스폰 치면 나오긴 나와. 나는 춤을 원래 좋아하는데 쉬는 동안 춤을 더 좋아하게 됐어. 왜냐면은 맨날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군무하고 공연만 하다가 이 춤에 대한 재미를 살짝 잃어갈 때쯤 춤도 이렇게 배우고 좀 자유롭게 춤추고 혼자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좀더 재밌어지고 좀더 깊어진 것 같아, 춤에 대해서. 개그 프로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개그 프로 보면서 좀 시원하게 웃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고. 나 오늘 트리트먼트 했어. 아침에. 아직은 귀여울 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이거구나. 그럼 섹시한 걸로 할까 차라리. 난 섹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 귀여운 행동보단 섹시한 게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평상시는 약간 귀여운 쪽인 것 같아. 난 해. 아 모르겠어. 약간 태어날 때부터 약간 타고난 그런 유전자? 난 둘 다 아니는 편. 네 편. 아 뭔가 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2% 부족한? 하지만 무대에서만큼은 되게 철학이 있는 그런 면이지 않을까? 핸드폰 원래 들어가 있는 그 귀신 소리 나는 그 음악 있어요? 그거였어. 나 진짜 지우고 싶은 거는 우리 연습생 때 초록 연습실에서 막 이렇게 공개됐었어 우리가. 난 그 기억들을 다 지우고 싶어. 지금 못 보겠어 절대. 나답게 솔직한 순간? 캐럿분들이 뭐 역사에 남은 아티스트, 케이팝의 미래, 뭐 수달도 있는 것 같고 공룡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좋은 것 같아. 나 호랑이. 나도 조금 느끼는 하는 편이긴 한데 승관이 형도 적지 않게 느끼는 하는 것 같고 근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나는 잠수기 많이 하는 편이라 다 한 것 같아. 승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거든. 12명. 최근에 멤버들 다 중국 음식 너무 자주 먹으니까 디노도 많이 먹고 조시원도 많이 먹고 다 잘 맞는 것 같아 최근에. 멤버들 모이실게요. 에이 왔어. 아 조금만 조용해줘. 그런가? 나 좀 내성적이야. 나는 멤버들도 모를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있을 때 정말 상상 이상 많이 특이해. 많이 이상해. 와 호시 멋있다. 머리띠 집안에서 좀 편하게 있으려고 머리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머리띠는 참 잘 쓴 것 같아. 너무 편해. 최근에 라면 이런 거 먹을 때 좀 더 맵게 먹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그 태국 베트랑 그 고추 샀어요. 그 빨간색 조그만 거. 그래서 항상 라면랑 요리 먹을 때 하나 이렇게 잘라서 안에 넣어서 먹어. 세븐틴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대박나는 건? 일단 반말로 진행하니까 친구랑 대화한 것 같고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신선한 콘텐츠 기대하고 있을게. 디스패치야? 인형 디스패치야. 오늘 이렇게 반말하는 인터뷰 시간 너무 특별하고 그리고 뭔가 질문들도 되게 진지하고 하면서도 재밌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도 세븐틴한테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디엣이라는 사람도 더 솔직하고 여러분한테 좋은 영향 주고 싶은 사람 될 테니까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TMI를 해봤는데 정말 내 TMI를 거의 다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안녕. 평소에 멤버들이랑 반말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반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우구나. 아, 그래서 앞으로 존댓말 열심히 할게. 다음에도 봐. 안녕. 인터뷰 우리가 어려워요 반말.